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정도사 안원동입니다. 치아리데이 사원형 몸짱 만들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월요일날 올리기로 해서 일주일 전 거랑 비교를 했었어야 되네. 아, 일주일 전 거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네, 저 찾는 동안 저는 오늘로써 간헐적 단식 445일 차고요. 저는 뭐 저도 일주일 거랑 뭐 저는 비교 안 하겠습니다. 저는 뭐 오늘 체지방량이 2.8kg고 근육은 뭐 52.6kg, 체중은 93.4kg. 일주일 동안 저도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대전 뷰티바디 뭐 행사도 갔다 오고 뭐 출사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선영이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전보다 뭐 많은 일이 있었지요. 많은 일이 뭐 요즘에 계속 촬영도 있었고 또 뭐 예, 뭐도 있었는데 좀 고백을 해요. 아, 없대요. 네, 없는 걸로 하는 걸로, 그러는 걸로 하고, 일주일 전보다 비해서 지금 체중은 600g 늘었는데, 근육이 그나마 500g이 늘었어요. 근육이 500g 늘고, 그죠? 체중 600g 늘었는데, 근육 500g 늘고, 지방은 그대로. 예, 네, 별로 열심히 안 한 거죠, 여러분. 9.8kg인데, 800g 늘었는데, 체중이? 늘고, 500g 늘고, 네, 근육 500g 늘고, 지방은 그대로. 예, 그래서 우리가 목표했던 체지방 5kg, 그 다음에 근육 30kg에는 아직 택도 없다는 거, 예,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 있어요? 질문 하나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질문이 되게 많아. 어, 그쵸.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하니까. 아, 그래서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운동하면 여름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벌써 그 부산 해운대에 있는 4개의 해수욕장도 오픈했고, 그 다음에 호텔 야외수영장도 다 오픈해서 이제 여름이에요, 여름. 더울 땐 정말 덥더라고요. 저도 약간 까마잡잡해졌죠. 저도 요즘에 센터 옥상에서 야외 촬영 태닝도 하고, 아직 수영장 못 가봤습니다. 요즘에 좀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수영장은 못 가보고, 조만간 이번 주 안에 시간 되면 한번 꼭 가보려고요. 네.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네. 네. 정리를 해야겠어요, 이제. 자,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운동하는데 날씨 많이 덥잖아요. 수분 섭취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수분 섭취 안 하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몸 만들기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게 운동 영양 휴식인데, 휴식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주는 것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충분히 자주세요. 네, 없어요? 없는 걸로? 그러면 일주일 후에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좀 공약 좀 해봐요. 일주일 후에 얼마까지 딱 하겠다. 일주일 뒤에가 14, 15, 16일인가? 그죠? 그죠? 오늘 9일이니까 16일. 체중 좀 정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욕심 같아서는 한 7kg대만 들어가면 좋겠어요. 7kg대. 오늘 9.8이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아, 내일 있잖아요. 저 내일 생일인데. 아, 내일 생일이 됩니다, 선영이. 케이크 한 개 먹어준다 그랬는데. 케이크 한쪽. 한 개가 아니라 한쪽이요. 벌써 한 개를 먹어. 아니, 한쪽인데, 한쪽의 기준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아,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네, 브라우니. 예, 그렇게 해서 선영이 생일이니까 그래도 저는 그거 한번 먹는다고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최선 다해보면 될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니까 질문 잘 달아주시면 다음 주에는 질문 답변해 줄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한다고 화이팅 하세요. 열심히 할게요. 네, 그래요. 일주일 동안 건강 잘 지키시고, 영상은 계속 올라가니까 영상 보시고요. 알았죠? 건강이 전부란 말 잊지 마시고,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은동 제가 이따가 진행하겠습니다.